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면서 이틀 연속 강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4% 상승을 했고요. S&P 지수는 2%가 넘었습니다. 2.07%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3.03%가 오르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우리 증시에서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십니까? 네, 오늘은 인터로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4분기 접어들면서 내년까지 가다 보면 실적이 업사이드가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희박해질 것으로 봅니다. EPS 하향 조정이 눈에 띄게 들어오기 때문인데 인트로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컨택트 렌즈 관련된 회사이고요. 이게 필수 소비재로 접어들면서 경비 회복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3분기 아시다시피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이미 기록을 했는데요. 주요 요인은 PIA 중심의 일본향 공급 물량이 확대됐고 국내 시장에 신규 출시한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 뷰티 렌즈의 시장에 안착이 된 상황입니다. 또한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의 믹스 개선이라든지 환율 효과에 기인하는데요. 지금 지난 3분기에 처음으로 300억 원대 분기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실리콘 하이드로겔 제품은 유럽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인트로조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을 진출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신제품을 내면서 유럽 시장을 공략하게 됐는데요. 유럽 시장은 80%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시장입니다. 여태껏 20% 시장에 대해서만 인트로조가 공략을 했다면 이제는 추가적인 80%의 시장을 새롭게 공략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 실적 상향 조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에 대한 업사이드가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4분기 실적도 지난 3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지만 4분기가 오히려 더 QOQ로도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다시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관련된 내재화 때문에 완공한 3공장이 기반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하게 되면서 올해 4분기 그리고 내년에 본격적인 실적 성장세가 이제 시작이 될 것으로 봅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라든지 뷰티 렌즈라든지 원데이 그 클리어 렌즈 출시가 또 4분기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4분기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과 유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매출에 대한 업사이드가 이제 본격화된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실적 같은 경우는 가이던스가 매출액이 1460억 원대, 영업이익은 380억에서 400억까지 가는데요. PER 15배만 정도 주더라도 상당히 업사이드가 큽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올해 하반기 역시 12월 달 되면 배당에 대한 이슈가 이야기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주가가 다소 빠진 이유는 연기금들의 연말 리밸런싱 조정 때문에 아주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4분기 실적이 확인이 되고 내년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말씀드렸던 새 3공장 가동률 확대가 내년에 본격화되기 때문에 내년 경우에는 올해 대비해서 사상 최대 매출 경신 그리고 25에서 26% 정도의 높은 영업이익률까지 기대된다는 점에서는 12월 달 배당 확대 기대감 그리고 내년 실적 다시 사상 최고치 경신에 관련해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이익 기준을 봤을 때 PER 15배 정도 수준까지만 본다 하더라도 목표 주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5천 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4분기와 내년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인터로조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박근영 차장님, 오늘 미국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올라왔습니다. 급등세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증시에도 아무래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네, 뭐 지금 국내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밝혔듯이 오미크론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서 다소 치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주 안도할 수 있는 다행인 뉴스인데요. 일단 치명률이 높지 않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중국에서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부채 한도 관련해서도 상향안을 통과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채 한도 협상도 크게 노이즈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미크론 불안이나 미국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미국 증시 급등 효과에 힘입어서 코스피도 성장 대형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3000선을 상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3000선
3020포인트의 안착 여부가 중요하고요. 만약에 종가 기준 3020을 돌파한다면 3070포인트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지수대 이상으로 간다면 다소 현금을 조금 더 늘리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연말 대주주 양도세 회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중소형주 수급 부담 때문에 당분간은 주도업종 중심으로 수출 대응주가 좀 더 부각될 수 있고요. 거기에는 반도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우리 증시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